뭐 좀 들이대면서, 아이 우리 국민들이 저러니 어떻게 하냐고, 어? 미국한테 좀 큰소리 좀 치고, 당신들도 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국민들이 우리 정서를 좀 보라고 하면서, 아, 그런 때 잘 이용하면은, 미국과 얘기해서도 얼마든지 좀 그거, 어? 정치적 자기 입장하고 다른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이용, 끌어안으면서 어떤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 정서가 안 그런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이건 죽일 놈이에요. 적이고, 이거 큰일이에요. 이 흑백 논리, 이게 근원이 어디서 왔겠어요? 흑백 논리 근원이 남북 분단에서 왔어요. 그 논리가 여러분 내리 속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적 아니면 동지다. 그러니까 정치도 그걸 뿐 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도 그래요, 전부. 적 아니면 동지다. 이 문법이에요. 다른 것을 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 국민들 전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정신병적인 징후를 앓고 있어요. 이걸 정신병을 그냥 무조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낫는 것도 아니에요. 인식하고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극렬한 증오감정, 적 아니면 동지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낳은 우리 현실을 바꿔야 돼요. 우리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과 함께 어떤 큰 것을 이렇게 나가는 자세,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택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상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르면서, 상전에서는 위는 불이요, 아래는 못이 규이니, 군자는 이것을 살펴서 같으면서도 다르게 한다. 같음과 다름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게 바로 같으면서도 다르게 함. 이것이 주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궤의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뜻이 안 맞아가지고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게 인간관계라면 이 관계는 아주 고약한 관계예요. 계속 아웅다웅하고 찌그락째그락 하는 관계. 혹시 남녀관계 좀 쳤다면은 이거 찢어지는 관계. 네? 그렇죠.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못 믿어요, 서로를. 그러고 흘겨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규궤의 분위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의심, 질시, 아니면 그 배척,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딱 드러난 게 맨 마지막 효의 효사입니다. 이 화택규의 맨 마지막 효의 효사가 뭐 아주 그 큰 의미보다는 효사 자체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가 진흙을 짊어진 것과, 돼지가 진흙을 짊어지면 원래 돼지도 들어오는데 그 진흙까지 짊어졌으니까 돼지가 진흙을 잔뜩 짊어진 것과 귀신이 한술에 가득히 실려있는 것을 본다. 아, 끔찍하죠. 돼지가 귀신 짊어지고 귀신이 한술에 가득한 걸 본대요. 그러니까 뭔가 뒤숭숭한 거예요. 몸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런 상황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활주를 당겨요, 쏠려고. 활주를 당기다가 나중에는 활주를 논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규에서부터 같은 데로 돌아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활주를 당기지만 나중에는 활주를 풀어놓는다.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하고자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약탈혼, 사위는 도둑놈이니까 역시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이 관계는 내저짐으로써 처음에 나한테 뭘 중요한 걸 훔쳐가는 거예요. 집안 여자를 훔쳐가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혼인관계로 되는 관계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가서 비를 만나면 좋다. 이건 비 만나면 좋은 꾀예요. 이 꾀를 뽑으면 억지로 가서 비 오는 데 가서 맞으세요. 비 만나면 좋다는 게인데 이 분위기가 뭐냐. 처음에 나오는 돼지가 진흙을 짊어진 거, 그 다음에 귀신이 한술에 가득한 걸 본다. 뒤숭숭하고 뭔가 의심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여기에 풍기는 거죠. 그러나 이 분위기가 여기서는 규의 끝머리입니다. 반목함이 여기는 끝나는 데거든요. 어느 정도. 쫙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둑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혼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활주를 처음에는 당기다가 풀어놓는다. 의심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풀어져서 다시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저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뒤숭숭하고 의심스럽고 반목하고 하는 상이 나오는 것, 이게 규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커다란 조화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규의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힘써 얘기했습니다만은 흑백 논리 벗어나고 다른 존재들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걸 오히려 인정해서 함께 큰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식,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분단 상황에 오래 놓여 있으면서 적 아니면 동지, 적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논리, 이 논리를 벗어나는데 규괴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규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